LG전자 360도 공기청정기 자가관리를 하신 고객 중 12개월 차 고객에게 안내되는 필터 교체 방법 안내 영상입니다. 먼저 공기청정기의 전원을 꺼주세요. 덮개 분리 전 청소기로 겉면을 청소해주세요. 앞뒷면의 덮개를 살짝 당기면서 들어올려 분리해주세요. 필터의 손잡이를 잡고 앞쪽으로 당겨 꺼내주시고 사용한 필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덮개와 제품 안쪽을 물티슈로 닦은 다음 부직포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새 필터의 손잡이 부분이 위를 향하도록 하여 본체에 넣고 앞뒷면에 덮개 네 곳에 홈을 맞춰 잘 닫아주세요. 덮개 사이가 벌어지고 높이가 잘 맞지 않으면 덮개를 분리한 다음 다시 조립해주세요. 필터를 교체하시면 필터 교체 알림 초기화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360도 공기청정기 알파를 사용하시는 고객님은 공기청정기 상단의 화면에서 설정을 누르고 필터 관리를 선택하고 교체한 필터를 선택 후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360도 공기청정기 플러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님 중 1단 제품을 사용하시거나 2단 제품의 상부 필터를 교체하신 경우 청정 세기 버튼과 먼지 상태 버튼을 동시에 3초 이상 눌러주세요. 2단 제품의 하단 필터를 교체하신 경우에는 먼지 상태 버튼과 취침 예약 버튼을 3초 이상 눌러주시면 필터 교체 알림이 초기화됩니다.